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목소리가 안 나요. 제가 하고 있을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신박사 TV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직장인 멘토링 프로젝트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멘토링 프로젝트 한 지 4주 됐나요? 네. 예, 4주 정도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의 우수 멘티가 있어 갖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거 들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교에서 이번에 멘토링 4기를 지금 어떻게 선택받아서 참석하게 된 임규란이라고 합니다. 아, 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인터뷰하는 건데요. 뭐지? 4주 했죠, 4주. 네. 되게 근데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그 4주 했는데 뭐 그냥 뭐 복잡하게 말하실 거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진짜 저는 이 사람들이 데일리 리포트 많이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막 진짜 그다음에 열심히 하셨는데 그다음에 바뀌신 것도 많고 해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바뀌었는지 그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아이의 엄마고 직장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 제2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집이 퇴근하고 나면 정말 할 일이 집안일이 정말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 아니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하고 집에 가서는 집안일을 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집안일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시간 단위로 써보고 네 제가 이걸 쓰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고 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처음으로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면서는 체크리스트를 하고 체크하면서 그거를 이제 없애는 재미가 있었는데 데일리 리포트는 시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눈에 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매일 청소하던 거를 이틀에 한 번씩 바꾸고 전략적으로 조금 더러운 거 좀 참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신랑이 늦어요. 늦으면 이제 그 집안일을 오롯이 100% 저니까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데 그거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소중한데, 네, 그 하고 막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예전에 회식 자리, 저녁 식사 자리 이런 거 있을 때는 즐겼거든요. 그 시간은 즐겁게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즐겼는데 요즘은 그 시간에 저는 이 시간에 저녁 식사 했습니다, 회식 했습니다라고 기록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하고 싶은 거죠. 임팩트 있게. 하고 싶은 거고 또 아침에는 저는 이제 좀 아침형 인간인 것 같아요. 눈이 5시 반 이렇게 떠지는데 사실 그때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집안일이었어요.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좀 못하니까 애들 거 좀 챙겨주고 이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간 중에 30분은 빼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은 가끔 제도 이제 저도 체인지 그라운드나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명상도 좀 해봐라 뭐 스트레칭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있어서 한 지금 지난주부터는 스트레칭을 눈 뜨자마자 조금이라도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스트레칭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오롯이 그냥 일어나서 20분 30분은 저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투자 예. 네. 그리고 퇴근에서도 나를 위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굳이 내가 집안일에 쌓여서 막 잔소리할 거 없고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할 일 하는 시간 보고 얘네들도 행복한 거예요. 아 엄마가 뭐에 빠져 있구나.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네,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멘토링 프로젝트 할 때 40대 이상은 뇌가 굳어져서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헛소문이었잖아요. 헛소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한다. 3기에는 거의 50대 가까운 팀장님도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유언비어 버티는 거 유언비어.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를 그리고 1기에서 3기에 좀 더 빨리 들었으면 제가 좀 더 빨리 변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정말 조금 더 한 살이라도 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는 안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멘토링을 하면서 책을 제가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학 다닐 때 빼고는 저한테 시간이 많았을 경우 빼고는 이렇게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두 아이의 엄마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을 줄 몰랐고 근데 의식적으로 걔를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요만큼만 읽어도 잘한 거야 라고 그냥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도 지하철에서도 뭐 한 장 두 장이라도 좋아요. 요즘은 한 장 두 장 읽고 그냥 집어넣고 또 버스 타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딱 읽고 나서 책을 받으면 진짜 다 읽었어. 그리고 책에 이제 제가 저도 사실 신 박사님 거 좀 따라했어요.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좋은 구절을 해놓을까. 저도 옛날에는 이제 좋은 시 이런 걸 좀 외우고 그런 것들 제가 제 시집도 내려고 준비도 했었고 막 이런데 신 박사님이 좋은 구절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접기를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밑에 접고 위에 접고 정말 이거는 읽어야 돼서 꼭 저장해야 돼. 꼭 다시 봐야 되는 반쪽 접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책을 읽고 나서도 왜 너무 하얗면 창피했었거든요. 그냥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몰랐는데 요즘은 읽고 나서 이게 두툼해져 있잖아요. 접으면 그걸 보면서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네, 뿌듯하고 야 엄마도 이렇게 책을 읽어. 이것도 이제 좋은 책은 접은 게 많아요. 네. 좋은 책은 접은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저 지금 완벽한 공부는 너무 좋은 구절이 많아서 그러면 그건 이제 다 접는 걸 포기하고 싹 다 외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저한테 맞는 거, 저한테 이제 어떻게 좋게끔, 어떻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분산됐었어요. 왜냐하면 금전서도 저도 이제 쓰고, 오늘은 뭘 먹었는지 사실 몸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도 영양 그런 걸 썼었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합쳐버렸어요. 이 하나의 데일리 리포트 안에 제가 쓰는 지출이라든지, 근데 이제 음식 먹은 거, 이제 조금 더 하나 들어갈 거는 이제 제가 얼마큼 운동하고 이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위, 저를 위해서 썼던 시간들을 한번 그것만이라도 한 달치씩 목표를 잡아서 가리개를 한번 더 해볼까 하고 있고요. 마침 오늘 2월 1일이라서 제가 오늘부터는 또 다른 양식으로 또 작성을 하려고 어제부터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이런 기회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신청했는데 저는 박사님 다 자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유언비예요. 네. 저는 정말 대교 조직원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분들이 조금 신청하셔서 아침마다 제가 독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 동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는 해요. 왜 이러냐고, 안 하던 짓 하면 죽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적극 추천하고요. 적극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일단은 저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 되게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그 즉흥적으로 부탁했는데 우리 이수정들이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볼 때 지금 이거 진짜 인터뷰 욕망 이만큼 있으셨어.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진짜 멘티를 많이 봤는데 데일리 리포트로 이렇게 가족의 평화까지 찾는 거 처음 봤어 제가 진짜. 근데 제 최고의 케이스여갖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해 보니까 더 많은 걸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데일리 리포트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이거든요. 두 아이 엄마면서 직장맘이니까 이렇게 근데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그다음에 규라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늦은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진짜 이거 보시는 신박사 TV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거 보시는 뭐 대교 직원분들도 더 많이 신청하셔갖고 더 많이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감사하고 오늘 신박사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